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모의고사고요. 네, 아주 여태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아시다시피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쉬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좀이 어떤 에너지가 충족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잘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우리 소장님도 만나서 또 한번 이제 인생에 또 새로운 것을 제가 관리사무소장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관리사무소장님은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아침에 수영을 선택을 했어요. 9시까지 출근하면 되니까. 그전에는 사무실 출퇴근하기 바빠가지고 6시 반이면 나가고 저녁 9시 오면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관리사무소장 가면서 제가 가장 누렸던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영. 제가 지금 거의 10년째 새벽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최고의 베테랑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예. 그게 관리소장이 직업이 나한테 준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왔냐면 건강도 왔고, 네,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은 것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동영상 관리실 문제풀이 할 거고요. 3, 4회는 제가 프린터로 나눠줬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똑같이 이거랑 동시에 어느 시간 정해가서 50분 동안 집중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좀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3, 4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볼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한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미스됐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PT를 통해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5번이 이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안 다뤄서 그전에는 뭐 했어요? 그 전에 했던 거, 세대 구분형 주택이겠죠? 예, 그걸 지난달에 했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옳지 않은 것, 눈에 보여야 되죠? 그죠? 어떤 거요? 300 미만. 그죠? 300 미만이냐, 의무냐. 300 미만이고요. 미만에 대해서 뭐,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그죠? 또 있죠? 그리고 나서, 원룸형은 50. 그죠? 독립주거가구 세 가지. 욕실, 부엌, 보일러. 그죠? 세 가지. 욕실, 부엌, 보일러, 공간을 구분할 것. 30제곱이면 두 개로 구성할 수 있다라까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세개 하시죠? 원룸형 주택. 이거 가로놓고 나오면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원룸형 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형 주택. 이세 가지 구분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누구에 의해서? 건축심의에 의해서 다섯 개 거지. 또 하나. 연립주택까지. 그죠? 가능하죠? 그죠? 그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다른 걸 건축할 수 없는데,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 자기 집 질세 85제곱 이상은 가능하다. 근데 두 가지죠.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문항 다 아실 수 있죠. 요거 나오면 요거는 그냥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출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주택의 정리, 다시 한번 도시생활주택 한번 볼게요. 교재는 여러분 2페이지에 있던 요약 부분인데, 300세 미만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그죠? 의무관리 세대가 아닙니다. 300세 미만이에요. 지금 뭐 대전도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짓고 있죠. 보통 뭐 297세대 짓고 있어요. 297세대까지.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50. 독립주거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욕실 보일러 제외하는 부분이 30조 이상이 되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단지형 다세대 연립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개 층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예외 있죠. 아까 원룸형 주택과 85제곱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고, 중어 상업지역에서는 동시에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구분되죠? 저번에 뭐 했어요? 이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번 작년에. 세대 구분형이 나왔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공구. 그죠? 요거는 몇 세대? 그것도 300 이상. 109, 20막 따지잖아요? 300 이상인데,
기준이 6m 이상이죠. 그 다음에 주택 안에 있는 걸 기준하죠. 주택 안에 단지, 도로, 경계석, 조경, 그죠?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축대, 옹벽, 녹지, 요 정도에서 구분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나왔던 게 뭐죠? 착공신고서, 사용고서 별도로 했다는 거. 별도로. 공구별로 별도로 했다는 거. 뭐를? 착공신고서, 사용고서 별도로 해야 됐다는 그 사실까지 하나 주고, 뭐로? 대통령령으로 한다. 요거죠. 요거 작년에 나왔었던 거죠. 세대 구분형 한번 보면, 여기도 세 가지 구분하죠. 욕실, 부엌, 현관을 별도로 공간하고, 별도의 연결문, 그죠? 연결문하고, 경계부하고, 전체 3분의 1 넘지 말아라. 세대수. 이렇게 보시고, 주거전용면도도 마찬가지 3분의 1 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택면적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안 봤던 거예요. 전에 봤던 건데, 이제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사업 승인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하죠. 어떤 건 이산화탄소 배출, 배출을 저감할 때 사용이냐. 건강 친환경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하는데, 뭐를? 실내 공기요. 실내 측정, 알죠? 라든 몇? 라든 얼마? 라든 200. 벤젠. 톨루엔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봤던 지문 그거 못 쓰신 분들 있더라고요. 다 그거 저번 주에 주관식 문제였는데 보니까 못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반드시 기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라돈이 몇 년? 환경부 장관은 5년이죠. 5년 요번에 새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라돈이 우리 이제 암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아마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실내 환경 측정 수치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수년주택, 요게 이제 좀 있죠. 뭐, 가변성이죠? 수리 용이하고. 누가 반드시,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누가 하는지. 자, 뭐, 봐요. 그 다음에 네 가지죠?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그 중에 두 개를 걸르죠. 우수하고 일반을. 일반은 뭐예요? 1000세대 이상 주택 공부할 때 우수는 뭐예요? 건 용적 높이 할때몇 프로? 115%까지 완화시켜주죠. 네, 그 이야기. 뭐, 네 가지 중에서 우수하고 일반이 나오죠. 그죠? 우수하고 일반이. 요거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자,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자, 장수명 인증제도에 대해서. 누구야? 누구? 장관 누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그죠? 1000세대면 크잖아요. 그죠? 그죠? 크니까, 일반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변성이고, 국토부 장관은 구조적으로 오래돼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지의 필요성,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하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 하면서 기준을 고시하죠. 누가?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은 누구? 몇 가지? 네 가지라 그랬죠?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그 중에 우수하고 양호가 나오죠? 일반하고 우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수, 양호, 일반 네 가지 안 나왔죠? 그건 틀린 지문이고, 천세대는 일반이 나오죠? 천일맹세. 군대 가면 천년, 그, 3년 하면 천일이거든요? 천일 동안 맹세하는 게 있어요. 천일맹세라는 용어가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천일맹세, 일반. 군대 제대하는 천일 동안 이제 군대 제대하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맹세하라. 그래서 우리 당시에 천일맹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일맹세. 천세대는 일반 등급이고, 인증은 우수 등급 이상일 때뭐 하죠? 요거 세 가지. 건폐,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죠. 몇 프로? 115%까지. 전체 지문 나온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네 가지가 아닌데 최우수가 빠졌죠. 그죠? 네. 5번.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문자 나올 때는 그, 예, 여기 나오는데 여기 빠지죠? 예. 아, 그러셨군요. 요 지문, 법조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네. 자, 보시고. 자, 27번. 뭐냐. 공동주택 관리 방법.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야 돼요. 관리 방법. 사업 주체부터 해가지고 쭉. 그죠? 사업 주체에서부터 쭉. 사업 주체에서 어린이집, 그죠? 3개월 먼저 봐야죠. 거기서 뭐 하죠? 관리 규약 먼저 이렇게 개정 제안을 하여서 사인 받죠? 제가 그래서 우리 여 소장님이 거기
이번 프로젝트 입주 받을 때 제가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세번 지원 나가봤는데 실제 물었어요. 관리 계약 누가 하느냐고. 여기 법에는 사업 주체가 하게끔 돼 있잖아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등하고 입주자 그 입주 예정자하고 사인 받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해요. 그거를 왜냐면 그 사업 주체는 관리 계약을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관리 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요. 이 단지에 맞게끔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관리 사무소에 사인 받고 있어요. 원래는 누구? 사업 주체. 근데 이번에 소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거기는 사업 주체에서, 그러니까 관리 계약을 관리 사무소에서 다 만들어줘서 줬죠. 사업 주체에서 그래서 사인 받았어요. 그 사업 주체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관리사 위탁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받아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 소장님은 여소장님인데 제대로 알고 사업 주체에서 받아서 도움은 줬고 관리 계약도 줬고 거기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시설물 확인하잖아요. 세대 들어갈 때 시설물 확인 받으면서 사인 받았더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3개월 전에 뭐 어린이집 뭐예요? 계약하죠? 누가? 사업 주체가. 예, 이유는 그거죠. 아이들, 거기 사는 아이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겠고. 여기 개정됐다 그러죠. 자, 보시면 관리 방법이죠. 관리 방법인데 틀린 지문이 뭐예요? 2번이 틀렸다 그러는데 2번 먼저 볼게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그죠? 3개월인데 하나씩 볼게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누구가 입주 예정자가 여기서 입주 예정자예요. 입주자 등이 아닙니다. 입주 예정자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입주 해야 되죠. 공동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주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그살 통보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그게 3개월이죠. 자취할 때몇 개월? 6개월. 자취를 할 때는 자, 여기 이제 6개월이 3개 틀렸고 회장의 직무는 뭐예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 뭐예요? 공동 관리 방법 결정 변경할 때는 그 누구한테 시장 군수장한테 해야 되죠? 며칠 내 변경할 때 30일 그죠? 변경할 때 30일. 그다음에 사업 주체는 입주할 때까지 체결해야 되죠? 여기 있죠? 체결해야 되죠? 근데 실무 가면은 관리 사무소 한다더라 이런 것도 있고 계약에 따라 예치금을 뭐요? 징수할 수 있어요. 하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죠. 왜? 우리 월급을 여기서 나오니까. 관리비 예치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 주체는 언제? 한달 안에. 그죠? 업무 새로운 인수해야 되죠. 한달 안에. 보시면 또 하나 여기서 체크될 게 이거예요. 6개월인데, 한번 보세요. 자취일 때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6개월 이내에 기구를 하고 뭐까지 장비까지 다 갖춰야 돼요. 구성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까지 장비하고 기술력까지 다 갖추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네, 엄밀히 따지면 틀린 질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 만약 이 문제가 나가면. 그래서 반드시 자취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취관리 대표자를 하고, 누가?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를 하죠? 자취는? 직원에 대한 임면에 대한 것은 뭐예요? 과반수를 하죠? 대표의에. 그리고 나서 기술 유형 장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요거까지. 요 조문 꼭 보세요. 여기는 징수할 수 있다요. 관리비에 지금은. 자, 보시고, 그럼 관리 방법 한번 보죠. 관리 방법은 결정을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안하고 또 입주자의 10분의 1로 제안하고 과반수를 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게 있죠. 관리 계약 개정. 제안은 누가 해요? 사업 주체가 하죠? 사업 주체 받아온 거를, 그죠? 안 맞으면 개정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한다? 똑같이 의결하고 제안하고. 그죠? 확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 시설 위탁 여부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위탁하는 것도 했는데 이제 외부 주민들이 우리 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민들은 뭐예요? 이건데 관리계약에 따라 정한 비율로 또 하죠. 예, 요거까지 한번 전체를 한번 봅니다.
나 사업주제 관련해서 요거죠. 관리비 예치금은 뭐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최초 입주할 때. 그래서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받아요. 한 34평 기준하면 30만 원 정도에서 40만 원 정도 받는데, 한 34평이 한 30만 원 정도, 40평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한달 돈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주고 나서 한달 후에 부과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절차가 그렇다는 거죠. 사용하는 게.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 주차는 뭐예요? 공용 부분의 관리예요. 공용 부분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누구한테, 입주자에게 받을 수 있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입니다. 최초. 그죠? 제안은 누구예요? 근데 사업 주체에서 하죠? 사업 주체. 근데 사업 주체 또 하는 게 주택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언제? 관리 방법을 통지가 요구했는데, 입주자가 가봐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할수 있는 거죠. 선정할 수 있는, 요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 관리 두 가지죠. 그죠? 요거는 6개월, 요건 3개월인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 본인들 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이분들이 벌써 다 하죠. 그다음에 업무 인쇄인계는 1개월 이내에 하죠. 그죠? 사업 주체 누구한테? 관리 주체에게 1개월 이내에 하죠. 자, 그다음에 관리비 지급. 그죠? 중복됐을 때. 그죠? 중복돼 지급할 수 있다. 누가? 이제 기존에 인건비는 누가? 세입자들이, 그대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할수 있다. 요거 1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인수인계 서류 아시죠? 그죠? 누구 해야 돼요? 해장하고 감사가 입회하죠? 사인은 누가 해요? 사업주체하고 관리주체가 하죠? 이분들 참관만 하죠? 누가, 이사가 아니에요? 이사는 언제 한다? 이사를 하는 거는 뭐예요? 공동으로 활성화할 때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죠? 감사, 나머지는 없어요. 감사가 다 하는 거예요. 이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아니에요. 이사만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장하고 감사만 참관할 수 있고, 다섯 가지 해서 마지막 관리비가 여섯 가지죠. 예, 설정 안장, 관사회, 장적, 관명. 이걸 못 썼어요, 여러분들. 관리비의 지금 명세. 못 썼어요. 세대 전유 부분에 대한 인도한 날. 며칠만을 공개하죠? 30일. 네? 조문 그대로 쓰셔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시설 개론도 이제 막 설로 막 누구 개론으로 나왔던 거다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한 얘기로 하면 소방 쪽에 소방 시설 관리사는 답이 전에는 웬만하면 다 맞췄어요. 근데 이 조사 하나 틀리잖아요. 아웃입니다. 법좀 그대로 써야 돼요. 지금 그렇게 흐름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세대 전유 부분 인도한 날 30일 아시죠? 30일 15일이에요. 30일하고 15일 관리 계약. 위탁 관리 봅니다. 위탁 관리는 누구예요? 이거에서요. 고시에서요죠. 누구? 국토부 장관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경쟁을 하는데, 주택 관리 업자는 수의 계약을 할수 있어요. 어떨 때? 재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 예, 어떤 거?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관리업자를 선정할 땐, 재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할수 있어요. 원래 입찰로 해야 되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돼요. 언제? 10분의 1일 서면 이의제기 아직 안할 때. 아, 이 업체가 우리 위탁관리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10분의 1이 넘으면 안 되죠. 재계약 못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안 넘었을 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요건 충족하면 입주자 대표의 3분의 1로 찬성을 가능하다. 수의 계약이 원래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제한하죠. 아예 이분들은 들어오지도, 아예 너무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우리 단지를. 그럴 때는 아예 뭐 어떻게 가반수죠. 전체 가반수는 들어오지도 마세요. 근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저가로 들어와요. 저가로 수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최저가 써요. 그럼 그 업체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또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는 뭐예요? 가반수란 말이에요. 가반수. 가반수로 오면 이분들은 참가할 수도 없어.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는 요구에 따라야 되고. 이해하시죠? 이 리스트를,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10분의 1. 그 다음에는 또 들어올까봐 그냥 과반수 받아버려요, 그때는. 아, 그래서 처음부터 과반수 받아요. 동시에. 못 들어오게끔, 아예. 예, 동시에 한 번에 받아요. 현장 가면. 예. 10분의 1만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받을 때 과반수를 싹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표들이 이걸로 할 수가 없죠.
이 업체는 배제하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들어온다니까 최저가로? 그럼 이분들이 낙찰돼 버려요. 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주택관리사 몇 가지 있죠? 자, 거짓,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벌금, 맞아요? 상고오피스에 이중 취업, 자격증진도 업무 수행, 그 다음에 대여하는 경우, 뭐가 틀리죠? 벌금이 아니고 금고죠. 금고. 그죠? 금고. 자, 하나 또 보죠. 또. 자, 보세요. 이때는 취소해요. 이 다섯 가지. 여기는 금고로 바뀌면 되죠. 이 다섯 가지 반드시 취소인데, 취소 말고 1년간 뭐예요? 1년간 자격증진 하는 경우가 또 있죠. 이세 가지. 근데 이 질문은 이거로만 다 나오죠. 이 정도로 나오면, 아, 1년인데 자격증진까지 할수 있다. 뭐예요? 고위과실, 중대, 고등학교, 중학교 얘기했죠? 에? 조기 졸업한 사람. 기억나세요? 예, 고등학교, 중학교 조기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주택관리, 업무관리, 금품수수예요? 요때. 예, 그죠? 나오죠? 보고 자료 제출 기피한 사람. 그 다음에 감사 거부한 사람일 때는 자격정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건 단골로 나오는 이게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실무 경력. 5년, 기본 몇 년? 3년, 5년이죠? 그죠? 기타는 5년인데, 요 3년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50세대 이상 미만, 500세대 미만일 때 하나하고 또, 동일주택. 주상복합일 때는 뭐예요? 요게 차이 나죠, 요거. 요때는 3년이에요, 3년. 여러분도 여기 가 있으면 3년 있으면 사 됩니다. 기타는 이제 5년이고,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건, 저기 경비 총선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 한번 또 보죠. 미성년자 가능하죠? 금치산자, 한정치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안 되지만 여기는 가능하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 저번에 가로놓기 했었죠. 저번 주에. 그 다음에 금고, 선고받고 2년 되지 않은 자. 금고에 다. 금고 이상 이거 선고받은.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한데 3년. 그죠? 여기는 3년이에요. 저쪽은 대표는 2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처분 이거 보셔야죠. 아까 얘기했죠. 거짓 업무 이거. 고의과실 정지. 요거죠. 요거. 작년에 지문 넣기 나왔잖아요. 이게 지문은 이제 나오죠. 고등학교, 중학교 조서 빨리 만나. 조기 졸업했더니, 그죠? 보자 하는 거죠. 자, 1년 6개월. 그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중과실은 2차가 몇 개월? 6개월이다. 지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문으로 나올 수 있죠. 고위 금품 수선을 6개월 1년, 중과실은 3년 6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조사 검사 감사 기피는 경고 2, 3, 보고 자료 경고 1, 2, 3.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줄이면 되죠. 그죠? 자, 이건 저번에 나왔던 거. 이거 똑같은 거. 자격 취소 사유 다섯 가지. 그죠? 자, 문제 갑니다. 그 다음에, 임대, 등록 말소. 등록 말소 똑같죠? 그죠? 임대하고, 주택관리업자 등록 말소 사유 똑같죠? 네, 보시면, 거짓, 그죠? 당연한 거죠? 부정한 방법. 영업 정지 중에 임대 관리한 거. 그죠? 3위, 1, 2. 3년에 2회. 3년간 2회에 몇 개월? 12개월. 그 다음에, 1년간 실적이 없을 때는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등록돼요. 안 되죠. 이거는 뭐예요? 정지로 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지나 영업정지, 일부정지, 영업정지 할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예. 반드시 해야 될 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정지 중에 관리 영업한 거, 그 다음 3년에 이해에 12개월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대여한 경우, 그죠? 이럴 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초대 거부. 자, 주택관리업자, 이제 요거를 이제 과징금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도 가죠. 1천만 원의 과징금이죠? 영업정지 대신에 1천만 원. 하루 얼마? 3만 원, 30일 기준에서. 3만 원, 30일 기준.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고 30일 내내 해야 되고, 며칠? 7일. 요것도 가로놓고 나왔어요. 7일 내에 납부하셔. 천재지변. 7일 내에, 예,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은 주택관리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소장님이 이제 입장 난처해지죠. 그 소장님 때문에 주택관리 주체가 업자잖아요. 관리 주체가 이제 돈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 행정처분 받은 거죠. 그 소장님은 아까 행정처분 꼭 관계 있죠. 거기에 맞게 또 그분은 그대로 이제 과태료가 뭐 그래서 6개월 받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번에 정지당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 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업자들한테 얘기한 거고. 예. 자, 보시면 국토부를 영어로 정하는 요건 참 난해합니다.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알기 어려울 텐데 이런 문제 나오면 결론 말씀드려 요거죠. 법에 있느냐, 령에 있느냐 그 차이인데 참 맞추기 어려워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공동주택단지 발생한 안전 도난 사고는 법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공동주택법 령에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보시면 관리 주체요. 여기서 구분해서 관리 주체는 뭐예요? 회사, 업자. 관리 주체는 그다음 밑에 뭐가 있어요? 관리 사무소장이 있는 거죠. 그 관리 사무소장은 관리 주체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가 있는 파견식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 관리 주체는 이런 것들이 하죠. 교재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관리 사무소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좀 단순하죠. 뭐냐면 요거죠. 요 짐은 잘 보세요. 500세대 미만이에요. 반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은 반드시 뭐예요? 주택관리를 하지만 의무가 아니고 500세대 미만이에요. 여기 또 의무라 하면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500세대 미만인에는 할수 있다죠. 그죠? 관리사무소장을 누구? 네, 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앞에는 의무관리 대상, 여기는 500세대 미만. 근데 이게 두 개로 의무로 놓으면 맞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문 나오면. 앞에는 의무관리고 뒤에는 뭐예요? 500세대 미만이에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장은 대표결에 의결된 걸 하죠. 거다 리모델링 업무까지. 그다음에 뭐예요? 안전점검, 하자 발견, 청구, 조정, 장애선 조정, 안전관리 수립, 건축물, 비용 들어갈 때 대표결 받은 걸또할수 있죠.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주체 업무를 총괄하죠. 네. 그다음에 요거 한번 다시 보죠. 안전관리 계획 조정 몇 년마다? 3년마다요. 3년마다 조정하되 필요 여건상 관리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서명 등일 때는 3년 경과전을 할수 있다. 장기선 계획도 3년마다. 누가?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 주체가. 여기는 두개 나와요.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 주체. 혼합 관리. 누가? 입주자 대표와 임대 사업자예요. 여기 임대 사업자가 없어요. 누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임대 사업자하고 먼저 협의하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누가 나와요? 임대 대표이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아셨죠? 자, 어떤 걸 논합니까? 첫 번째, 방법 결정 논하죠. 그다음에 업자 선정, 장기선 조정, 돈 들어가는 거,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보수사항, 관리의 재정은 누가 해요? 예? 누가 해요? 사업 주체에서 하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리비 등을 사용하고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요령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할수 있죠. 내용을 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반드시 누구하고 입주자 대표이와 임대 사업자는 그죠?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이가 나와야 됩니다.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입주자 대표 구성된 경우에는 혼합 사전에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법이 여러분들 해당 없는데 이게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제 강제상으로 갑니다. 지금.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좀 그쪽도 좀 복잡해져요. 어쨌든 다섯 가지를 공동사항 결정하시는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 방법 결정 변경. 그죠? 위탁할 거냐, 자치할 거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선 조정. 돈 쓰는 거. 장기선 충당금과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돈 쓰는 거. 그것도 관리비로 돈 쓰는 거. 요거 다섯 가지를 공동사항을 하고 예를 있죠. 어떤 때? 별개 공동주택하고 분양하고 임대 별도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자고 이돈 쓰는 걸 별도로 하자고 협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외를 한다. 근데 미합의 결과 어떻게 해요? 각자 하죠. 이거는 1, 2, 3, 1, 2. 요두 개는 두 가지는 공급면 2분의 1을 가진 주체에서 하고 요세 가지는 어떻게 해? 3분의 2 가진 업체에서 한다. 기억되죠? 2분의 1. 요 그러니까 요걸 아셔야지. 요게. 그래서 2분의 1은 얘인데 얘가 지문 나오면 틀리죠. 요거 구분하시면 섞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분쟁 생기면 어디 간다? 판결이 빠지죠?
환경은 어디예요? 층간소음에서 아래층 2층 할 때는 환경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공동주택 분양조정위원회에서만 하죠. 층간소음은 아래층 위치니까 두 개. 기억나죠? 환경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반드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게 질문이 이해가 가죠. 네. 공동관리, 구분관리. 저번에 시험 나온 겁니다. 이거는 몇 세대? 1500세대 500이죠. 그 다음 300이죠. 나와야지 숫자가. 1500세대 이하일 것. 의무단지와 300세대 할 때는 여기 의무단지죠. 그죠? 그것도 8000세대. 우리 부산에 있다 그랬죠? 8000세대. 전국에 가장 큰 단지. 아마 10000세대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서면동이죠. 단지별로. 서면동에 공동, 이거 요번에 개정됐다 그랬죠? 공동관리일 때는 단지별로죠. 여러 단지가 있는 것도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공동관리잖아요. 그럴 때 단지별로 서면 받아야죠. 과반수. 구분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를 단위별로 관리규약 정한 수. 그러고 나서 누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된다라고 봐야죠. 서면동의. 자, 그다음에 동의사항. 여기 좀 헷갈렸을 거예요. 동의사항. 근데 전체를 알면 다 알지. 동의사항 보세요. 새로운 관리 주택 할 때는 참가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몇 분에 몇 입주자에 가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맞나요? 맞죠? 그다음에 구분 관리할 경우는 금방 얘기했죠. 구분 관리한다잖아요. 그 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 관리 때는 단위별 맞죠? 하나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단위별로 서면 동의 받아야죠. 그다음 안전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3년마다인데 틀렸잖아요. 그죠? 장기성 계획도 3년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나와야죠.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긴 반기마다 틀렸죠. 그다음에 장기성 충당금 사용이 잘 보세요. 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세요. 장기성 충당금 사용은 장기성 계획 따른다. 맞죠? 그다음에 해당 공동 입주자 과반수일 때는 하자 진단과 감정되는 비용도 쓸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장은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 구한 다음에 과반수 찬성으로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죠. 이런 문제예요. 복합적인 문제. 동의인데 여러 군데서 가져오잖아요. 그죠? 동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죠. 이런 문제가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근데 뭐 거기서 거기예요. 사실 보면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보면 안전관리계획서는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역과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기 전에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바뀐 질문이에요. 요번에. 당연히 퇴임이에요. 당연히 퇴임. 전에는 이거 막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지금 질문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퇴임입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 안 되면 당연 퇴임이란 문구가 들어와 버렸어요. 요번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구성했어요. 자, 4번이 틀렸다 했는데 보시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대통령의 기간을 정한 고 있을 것. 최초는 해당 사항 없죠. 최초는. 그다음 임대는 분양을 전환된 경우를 말한다까지.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문구죠. 해당 선거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근데 이 기준은 몇 년? 기준. 6개월 기준이 뭐예요? 선출 공고, 마감. 서류 제출 마감이잖아요. 이분이 들어왔어. 입주를 했어. 그런데 살은 날이 선출 공고문이 있고 마감일이 있잖아요. 공고는 보통 2주 전에 하거든요. 2주 기간에 내가 6개월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입주자 대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주를 마감으로 늘린 거예요. 그 사람도 할수 있게 기회를 더준 거죠. 공고 기준이 아니고 마감일 기준이라는 거. 질문 좋게 나오죠. 요거 기억하시고. 파산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집행으로서 3년 지나지 않는 사람. 금고죠? 뭐예요? 2년이잖아요, 2년. 그죠? 입주자 대표는 2년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금고 유예 받은 사람. 4번이 2년이죠.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요거 뭐 기준이다? 마감일 기준이라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우리 회사에서 우리 소장님들 제가 야유회 가면 이제 그 이거 퀴즈 냅니다. 반은 몰라요, 반은.
반은 공고일 기준이라고요. 이제 설명하죠. 마감일이 왜 그런지. 그런 단지가 실제 있거든요. 자, 의결사항, 입주자대표 의결사항 중에서 설명, 18,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의결사항이 21가지. 대표 의결사항이 21가지 있죠? 기억나세요? 자, 있습니다. 자, 구성원의 찬성 맞죠? 과반수를 하죠? 그 다음에, 단지,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유지 운영에 관한 기준도 누가 한다? 대표기로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기준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주차장이 우리 아파트는 기본 한 대야. 근데 2대, 2대, 3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대표위원로 해서 2대부터는 얼마 걷는다. 3대부터 얼마 간다. 그다음 승강기 같은 경우, 이사 오면 승강기 이용할 거 아니야. 리프트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비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대표위원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치관리를 한 경우에는 직원을 임명하는 사람, 맞죠? 대표위원 가반수를 하는 거예요. 공동책임 담보 종료 맞죠? 5분의 1 기억해야죠. 5분의 1.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제한은 뭐예요? 관리 규약에 아예 명시해놔서. 이건 대표기를 하지도 말고 아예 그냥 규약으로 되어 있죠. 규약으로. 규약으로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죠. 이거 담보 종료 한번 볼게요. 담보 종료 5분의 1 나왔죠. 금방 나와. 아, 여기 나왔네요. 5분의 1. 지금 멀뚱멀뚱하길래 5분의 1. 자, 이거 5분의 1. 요번에 가로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5분의 1. 자, 보세요. 담보 종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입주자 대표 회장은 공영부의 담보 종료가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두 가지를 하라죠. 절차를 밟아. 전체 입주자 5분의 1이 서면 반드시 없어야 되죠. 안 되죠. 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개별 통지하면서 20일간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거. 담보 종료할 때. 그거 체크하시라는 거죠. 5분이 아시겠죠? 네. 5분이라고 50일 또 나오죠. 50일. 50일. 기억나세요? 누구하고? 단체 협약. 아니죠. 50일 있다 또 나와요. 50일 여러분 틀렸더라고 많이. 자, 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한번 봅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 지정한 3개월 이내에 해야죠. 자치는 6개월로 할수 있고요. 그다음 자치는 뭐 거지? 기구까지, 장비까지 다 해야 되고, 4명이 기준이죠. 마감일 기준이에요. 자격 기준은 마감일이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6개월 해당 선거구. 해당 선거구예요. 전에는 해당 선거구란 말이 없어서 그냥 6개월이다 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도 있고, 집이 두채 있고, 세채 있는 사람도 막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딱 선거구별로 6개월을 딱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건 지나갈게요. 10분의 1이죠. 동대표. 임기 500세대 이상 10분의 1. 최소 요건 10분의 1이잖아요. 전체 10분의 1. 그다음 임기 넘어가고 500세대 미만. 요거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과반수가 아니고, 과반수라 그랬죠.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이게 지금 여기 3분의 1로 돼 있잖아요. 동대표가 두번 나왔어. 연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능하다 그랬죠? 원래 중임밖에 안 되는데 요번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세대 구분 없이 그냥 과반수란 말이에요. 세번 나와도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선거구에서 과반수로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고를 두번 내야 되죠. 공고 두번 했는데 대표가 안 나왔어. 세 번째 나오면 기존에 했던 사람도 중임에 걸리는데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요건이 뭐예요? 과반수를 득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반수. 근데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안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 자동 퇴임. 이해하시죠? 예, 네, 이렇게 질문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100만 원 벌금이에요. 100만 원 벌금 대표들은. 예, 100만 원은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먼저 나왔네요? 아, 얘가 먼저 나왔네요? 아, 요거 보죠. 아, 임대. 임대. 아, 얘를 내가 저걸 안 했네요. 임대 관련해서 임대 300세대 20, 알죠? 기본 300세대일 때는 자체 관리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20세대는 입주자 대표 할수 있다. 지문. 그 다음에 특별수선 충당은 어떻게 해요? 특별수선 충당은 시도시설 보고 다시 보세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수선 충당 적립의 사항 보고를 매년 1월 31일, 7월 말까지 어디 시도지사에 보고한 다음에 시도지사는 그해 2월 18일, 8월 15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특별수선. 여기 특이하죠, 그죠? 여기 아마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야, 지금. 네. 시장 군수구청장은 적립 여부를 뭐를?
적립 여부를 해야, 시도시한테 하고 시도시단은 여기다 해야 되고, 요 부분 한번 체크를 꼭 하십시오. 자, 입차이 대표의, 입차이 대표는 20세대 나왔죠? 금방? 할수 있다. 구성 시기는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임대사업자는 20세 이상은 할수 있다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구성 시기는 가반수가 입주한 건 맞죠? 사업주자하고 똑같죠? 입주한 다음에,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가지를 현황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죠. 사업주체는 3개월이지만, 이분은 30일 이내에 현황하고 할수 있다는 걸 통지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할 때는 시장 군수장이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법이 강화되죠. 할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자, 협의사항. 아, 요게 참, 이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실무 교재에도 없더라고, 다. 근데 저는 요게 좀 걸리긴 걸려요. 구성하죠. 뭘 입주자 대표하고 사업 주체가 협의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다섯 가지. 당연히 관리계약 제정에 대한 것, 관리비, 그다음 공용부 시설, 하자 보수, 그다음에 합의한 사항. 예, 요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임차인 대표의 요거 보죠. 회장, 부회장. 이사는 없어요. 감사 한 명. 이사는 어디 있다고? 저쪽에 공동체에 있다니까. 예. 이사는 여기 안 나와요. 저 뒤에 있다고. 예. 그다음 회의록은 누가 한다고? 임차인 대표인이 집착하죠. 이쪽에서는 공동주택은 대표 저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그 주민들 요구하면 프린트 해줘야죠. 예. 복사비는 본인 요구로, 본인 돈으로. 그거는 관리규약이었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기타인데 현황 보고 똑같죠, 이거? 지금 뭐를 자본금 전문이라고 이세 개를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분기마다요. 분기마다 끝난 다음날 이거를 세 가지를 시장 구청장이 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30일에 바로, 아까 특별수선 충당금이었죠? 특별수선 충당금은 시장은, 시도지사는 장관한테, 요거는 뭐예요? 이 세, 자본금, 인력, 너네 얼마나 관리하고 있냐. 요세 가지는 누가? 업자가 분기마다 어디 여기다 시장에 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시도지사 빠지죠? 30일 안에 어디다 한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얘하고. 아셨죠? 네, 요거. 구분되죠? 네, 다시 한번. 특별선 충당금은 시도지사. 그죠? 시장이 시도지사. 몇 달? 2월 15일, 8월 15일.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뭐요? 자본금, 기본적인 거잖아? 인력 현황, 그 다음에 관리 평수라는데 호수입니다. 호수. 분기별로 하고, 바로 해야 된다. 요두 가지를 좀 구분 좀 하십시오. 자, 허가 신고. 이제는 허가 신고 눈에 들어오죠? 예? 허가 신고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딱 보면 뭐요? 비내력벽 철거잖아요? 비내력벽 철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용어가. 그렇죠. 비구 나와야죠. 비구. 구가 나와야죠. 위파펜은요. 위해. 위해 방지 나와야죠. 그 용어 안 나오면 안 돼. 여기 비내면 무조건 구자 나와야 돼. 이거잖아. 나머지 해당 하나 상관없지. 기본적 구조 안정 이상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야 돼? 두 사람 나와야죠. 입주자하고 사용자 나와야 돼요. 입주하고 사용자 나왔나? 입주하고 사용자 나오죠. 당연히. 위파펜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 나와야죠. 그죠? 나머지 해당 상관없지. 위에 여기 있네. 위에는 위파페죠. 거기도 두 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위에는 두명 나오는 입주자 사용자 2분의 1 나오잖아요. 반드시.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도 3분의 2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위파페. 3분의 2 누구예요? 입주자 3분의 2 해당동. 이거는 저거네. 공용 부분이네요. 그죠? 3분의 2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분하면, 머릿속 구분하면 쉽죠? 자, 봅니다. 이거 똑같이 나온 뭐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네요. 자, 보세요. 동의사항 아실 거. 금기사항 저번 주 시험 나왔죠? 이건 동의사항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배기장치가 있을 때는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요거 냉방시설이 배기장치 있는데 아예 안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동의사항으로 보는 거고. 요거죠. 이제 뭐냐. 요거죠. 다섯 가지 나눠지죠. 용도 변경, 증계대, 그죠? 증계대, 파손, 훼손, 그다음에 폐지, 재축, 비내력. 요거 구분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야? 해당동의 3분의 2가 맞죠? 해당동의 3분의 2가 동의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입주 아닌 상가는 소유권 자체가 우리하고 틀리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공유인 입주 공유인은 전체를 받아야죠, 무조건. 이게 기본사항이잖아요. 그냥 예외만 아시면 되지. 이 중에 예외 뭐냐? 그거죠? 예외. 요거. 그게 무조건 해당동이 기본이라는 거지, 해당동. 골프장 얘기했죠, 골프장? 이제 골프장 쓰지도 않는데 그러면 바꿀 때는 전체 동의 받아요. 그게 용도 변경인 거. 얘만 예외잖아요. 그죠? 중축은 사업계획 승인 안 해서 위파패는 요거죠. 파수 B는 구조 위에 그다음에 두 사람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동의 없고 부대시설 전체 무조건 전체이잖아요. 그죠? 요거만 구분하면 알고 신고사항 파손 중에 그다음 노약자 철거 입주자 대표의 신고하고 받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축은 법령 신고 중축이나 유치원 내 10% 일단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 이제 기억나시죠?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주셔야 돼. 이건 요것만 알면 다 아는 거잖아. 구분 딱딱 되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또 하나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이행강제금 얼마예요? 2천만 원. 네, 보셔야 이제. 자, 이행강제금에 옳지 않은 거 요것만 하고 쉴까요? 자, 근로자는 구제명령 받은 사용자 이행 기한까지 며칠 내에 15일이에요, 15일. 그럼 내가 신고하면 돼, 안 됐다고. 이행 안 했다고, 내가 신고하면 되고, 요 밑에 15일은, 어딨죠? 또 있을 건데. 예. 그 다음에, 노동위의 최초 구제명령 한날 기준 매년 이해. 두 번, 4천만 원이죠? 8천만 원,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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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 원이죠? 그죠? 매 4천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죠? 2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문구. 노동위원회는 이행 부과한 때는 통지받는 30일이 아니죠? 무조건 둘다 15일이요. 15일. 이 사람이 15일도 안 냈으면 알려진 게 15일이요. 30일이 아니란 말이죠. 15가 두 개란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이해하세요? 예, 이행강제금은 15가 두 개라고. 30일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2천만 원이 나오죠. 2천만 원. 노동 구제명령은 2천만 원이죠. 그죠? 부당해고는 얼마예요? 1천만 원. 이해고는 이행강제금이고 부당해고도 나오겠죠. 자, 요거까지 보죠. 부당해고, 예고, 저번 주에 한번 했던 거죠. 30일 안에 뭐예요? 통상임금, 부당해고는. 부당해고 요건이 7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어떨 때, 그때 제가 PT로 설명했었어요. 7가지. 그건 이제 시험이 잘안 나와서 제가 여기서 뺄 거고. 30일. 그 다음에 요 있죠. 50일. 누가? 대표하고. 경영상 해고를 예고할 땐 누구하고? 대표고로 하고 하죠. 대표하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하고 하고 50일 전에 알려줘야 되죠. 누구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계획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나서 개인이 부당해고 당해서 그럼 30일 안에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다 신고하죠. 그리고 구제명령은 어떻게 해요? 성립하고 어떻게 되면 30일 안에 15일 안에 나오죠. 그죠? 15일 안에 소송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나오죠. 확정 등. 그다음에 효력은 정지되지 않죠. 소송을 하던 중간에 판정 난건 정지되지 않는 날 문구 하나 하고, 그것도 처벌은 1년 1천만 원 나온다는 거. 그것도 이행강제금 나오죠? 요 다음에 2천만 원, 15일 이내에 징수할 수 있고, 매년 두 번, 징수하지 못, 초과하지 못한다. 요 전체 등, 요거 하고 얘가 구분하세요. 얘는 1천만 원, 얘는 2천만 원이고, 50일, 특이한 거 50일이었죠? 자, 10분 쉬고, 마무리 나머지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